세상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봉헌과 영성체 시간에 소지품을 주의하시고 휴대전화는 꺼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부활 3종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입당성가 130번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우리 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한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속가를 합창단에서 노래하겠습니다. 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모두 선체로 성호를 그으며 복음서 강복을 받으시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마리아 막달레나가 오늘 복음에 보면 부활날 아침에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었어요. 우리 삶에 우리를 막는 돌이 뭘까요? 우리의 좌절, 또 우리의 죽음, 또 무덤에 갇혀 우리를 가둬놨던 그 모든 것들, 우리 죄, 그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그분, 부활하신 그분이 죽은 그분이 아니, 살아계신 그분이 언제나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한반도 그리고 온 세상에, 특별히 북녘 동포들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강원도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화재 진압과 복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은 그분의 사랑은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느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나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진 순교자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려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였기에 고통을 겪으면서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우리 한국에 두 분이나 오신 이 교황님은 고령에 파킨스 씨병을 걸렸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떨면서도 그 무서운 그 질병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남겨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면서 사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신앙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임을 이렇게 힘차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인간 생명이 풍요로워졌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생명이 억압받고 있습니다. 만연된 물질주의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죽음의 세력이 그럴듯한 논리와 이론으로 포장되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고통받은 이들 중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세력은 경제적 이유로 또 자유와 자율의 이름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생명을 억압하고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생명경시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입법 절차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22주까지는 이렇게 생명이고 그 이전은 낙태해도 되냐? 같은 생명의 연속입니다. 인간 생명이 가진 존엄성은
사회경제적인 상황이나 다수의 의견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생명은 가장 고귀한 가치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며 죽음보다는 생명을 택하는 데에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문화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의 문화와 유혹을 단호히 배척합시다. 어떤 신부님이 해외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우리 한국 신부님이세요. 그것을 이렇게 보고 참 그 글을 쓰셨는데 제가 그걸 읽어보고 그 마지막에 참 제 마음에 물론 그 앞에도 마음에 들지만 정말 그 마지막 그 길기 때문에 마지막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의 낙태 반대 운동은 무엇을 못하게 하는 노예 운동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미천해 보이더라도 사람이라면 모두가 지극히 거룩하고 귀하다고 고백하는 예스 운동입니다. 언제나 생명을 받아들이는 아주 적극적인 이런 그 운동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끝까지 지키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하는 데에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 생명의 하느님께서 당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창세기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선물이 죽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순교자들은 목숨을 바쳐 영원한 생명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자들은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우리 신앙인들의 자비로운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에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식으로 올라가고 동체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망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로부터 사망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이 부활하신 이날을 기뻐하며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교회가 온갖 죄와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든 이에게 알리게 하소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우신 주님,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정치인들을 주님의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찾고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의 주님, 정신적, 육체적 장애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꿋꿋이 이겨내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재활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한 분이신 주님, 가정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작은 교회이니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나님없는 가정이 되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문화와 언어, 습관의 차이를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자녀들의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에게 당신의 부활 은총을 부어주시어 더욱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하시는 동안 가톨릭 합창단에서 예수 부활하셨도다 부르겠습니다.
봉헌성가 134번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소중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은혜를 찬미와 영광이 되도록
주님, 저희가 부활의 기쁨에 넘쳐 봉헌하는 이 제사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의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접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재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전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앞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앉으시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받으신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성체성가 138번 부르시겠습니다. 성가대에서 알렐루야 주 다시 사셨다 부르겠습니다. 알렐루야
계속해서 132번 부르시겠습니다. 135번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자애로 교회를 인자로 보호하시어 저희가 파스카 신비로 새로워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노하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부활대 축제를 지내는 이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온갖 죄의 위협에서 자비로이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불사불멸의 상급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마치고 부활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이 교우들을 영원한 기쁨의 천상축제로 이끌어주소서.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학연성가 136번 부르시겠습니다.